500년 전 조선시대에 살던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 소년 오성이 어느 날 10개의 나무 조각으로 된 퍼즐을 발견했어요. 와, 완성이다. 중마고 퍼즐을 다 맞추는 순간 500년 후인 지금으로 시간여행과 하늘미를 만났죠. 오성이라고? 사라진 10개의 퍼즐을 모두 찾아 그림을 완성해야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오성이는 과연 7번째 조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와, 날씨 정말 좋다. 이럴 때 나가서 놀면 좋을 텐데. 야, 한음아, 날씨 좋다. 밖에 나가서 놀자. 한음아, 밖에 나가서 놀자. 아, 싫어. 한음이 옆에서 떠날 줄 모르는 오성이. 그런데 한음이는 계속 게임에 푹 빠져있네요. 어? 이한음, 너 이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거야? 네, 삼촌. 한음이 아침부터 계속 이것만 했어요. 오성이, 너 우리 없이 이르기야? 한음이, 너 예전에 나가 노는 거 좋아하더니. 놀면 추워서 애들이랑 못 놀아. 집에서 재밌게 놀면 되지, 왜 못 놀아? 응? 집에서 신나게 논다고요? 뭐하고요? 게임 말고 놀이. 놀이? 어? 삼촌! 저기요, 빛이 나요! 어? 진짜? 놀이? 놀이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나? 네. EBS 겨울방학생활 7강 게임 말고 놀이. 삼촌, 집에서 무슨 놀이를 합니까?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게임기 이런 놀이?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 하던 놀이. 그럼 뭐하고 놀아? 내가 살던 시대에는 컴퓨터, 게임기, 휴대폰 없이도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맞아, 500년 전에는 주변 물건을 이용해서 재밌게 놀았지. 그런데 삼촌, 옛날 놀이가 재미있긴 해? 난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옛날서부터 이어져 오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얘들아,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자. 너희들 혹시 쌀보리 놀이 알아? 쌀보리? 재미있는 놀이 첫 번째, 쌀보리 놀이. 먼저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을 정해요. 진 사람은 두 손목을 붙이고 손을 펼쳐요. 이긴 사람은 쌀과 보리 중 하나를 외치며 진 사람의 손에 주먹을 넣었다 빼요. 쌀이라고 할 때 주먹을 잡고 보리라고 할 때는 잡지 않아요. 한음이랑 오성이 한번 해볼까? 네, 네. 오성과 한음의 쌀보리 대결, 과연 승자는?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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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어흥, 보리에 잡은 오성이 실수했네요. 한음이 1승. 아, 보리, 보리, 쌀! 이번엔 제대로 잡았어요. 오성과 한음 1대1. 쌀! 예스! 아,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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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예, 이겼다! 아무것도 없이 손만 가지고 놀 수가 있구나. 그렇지. 그런데 다리로만 할 수 있는 놀이도 있어. 재미있는 놀이 두 번째, 다리 헤기 놀이.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주보고 한 다리씩 서로 엇갈려 다리 사이에 끼워 앉아요. 그런 다음 손바닥으로 아이들의 무릎을 짚으면서 노래하다 노래 제일 끝에 무릎이 잡힌 사람이 다리를 오므리죠. 계속 반복하다 두 다리를 가장 먼저 오므리는 사람이 1등. 정말 재밌겠죠? 옛날엔 진짜 장난감이 없었나 봐. 어떻게 손하고 발 가지고 놀이를 했지? 아, 맞다! 저 7등기도 했었는데. 7등기? 재미있는 놀이 세 번째, 실뜨기. 실뜨기는 실을 가지고 두 명이서 하는 놀이예요. 두 사람이 번갈아 손가락으로 실을 걸어서 실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바꾸는 놀이죠. 실을 떠가는 중에 손가락을 잘못 걸어서 풀어지거나 엉키면 지는 거예요. 실뜨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했어요.
중국에서는 해고라고 불렀고 일본에서는 이또또리라고 불린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실뜨기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실 모양 변화가 무려 2, 3천 개나 된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만 있으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삼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전통놀이가 있어? 물론이지. 중국의 전통 놀이기구 콩주는 속에 빈 대나무 공죽을 이용해 만들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콩주 달인들은 콩주를 돌려 바람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묘기를 선보인답니다. 일본에는 다루마 오토시, 즉 달마 떨어뜨리기라는 전통 놀이가 있어요. 블럭을 차례대로 쌓아놓고 장난감 망치로 아래 블럭부터 차례대로 빼내는 게임이에요. 윗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아랫부분을 쳐내야 하는 것이 핵심이죠. 베트남 냐이삽이라는 전통놀이는 고무줄 대신 대나무를 양손에 들고 땅에서 이걸 움직이면 대나무 중간에 있던 사람이 뛰면서 이를 피하는 방식으로 놀이하죠. 필리핀에서는 이와 같은 대나무 춤을 티니클링이라고 해요. 우와! 다른 나라에도 재밌어 보이는 전통놀이가 많네. 우리도 다른 것도 해봐요. 그럴까? 네! 이번에는 준비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땅따먹기. 재미있는 놀이 네 번째. 땅따먹기와 그림놀이. 실내에서 하는 땅따먹기는 종이 모서리에 자기 자리를 정하고 순서를 정한 뒤 자신의 차례에 말을 튕겨서 세 번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 말이 지나갔던 선을 이어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죠. 만약 말이 세 번 만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종이 밖이나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면 다음 사람 차례로 넘어가요. 그럼 본격적으로 놀이를 해볼까요? 우성이 먼저 해보는데요. 오, 성공! 삼촌도 성공했어요. 와, 하나미도 성공이네요. 점점 자신의 땅을 넓혀가는 세 사람, 땅따먹기 놀이 누가 승리할까요? 와, 하늠이 땅 엄청 크네. 나 삼촌, 연습 좀 해야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자신의 땅에 예쁜 그림을 좀 그려볼까? 네! 네. 자신의 땅에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어요. 우성이는 뭘 그리는 걸까요? 하늠이는 일단 색칠을 먼저 하네요. 저는 달팽이를 그렸어요. 여기 중에서 밑에 이런 부분은 달팽이의 몸통으로 했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달팽이의 껍데기로 했어요. 아, 잘했다. 저는 저번에 우주박물관에 갔던 게 생각나서 우주인 오성과 우주인 한음, 우주인 삼촌을 그렸습니다. 삼촌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 오성아? 그러니까, 서운하다. 좀 그렇긴 하네. 500년 전 겨울에는 오성이는 뭘 하고 놀았어? 썰매도 타고, 제기도 차고, 팽이도 치고, 연도 날렸어요. 얘들아, 우리 전통놀이 3종 세트 만들어서 나가서 놀아볼까? 전통놀이 3종 세트? 직접 만든다고요? 뭘 만들 건데요? 바로 제기, 팽이, 그리고 연.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물론이지. 재미있는 전통놀이, 제기차기와 팽이치기, 연 날리기. 자, 이번에는 삼촌이 제기 만드는 방법 가르쳐줄게. 네. 먼저 제기차기를 하려면 제기가 있어야겠죠? 먼저 제기를 만들어봐요. 창호지와 동전을 넣은 뚜껑, 가위와 고무줄을 준비해요. 창호지 위에 동전이 들어간 병뚜껑을 올려 돌돌 말아요. 다음엔 창호지의 양 끝을 위로 접은 후에 고무줄로 창호지를 고정해요. 가위로 창호지의 윗부분을 길게 여러 번 자르는데요. 그런 다음 자른 창호지를 한 장 한 장 펼쳐서 풍성하게 만들면 우와, 금방 제기가 완성됐어요. 정말 간단하죠? 우와! 던지면 나 신기한 거 발견했어. 뭐야?
여기가 무겁잖아 삼촌. 이 캥거리는 가벼워가 이렇게 떨어지면 항상 이렇게 서. 그렇지. 자 이렇게 제기를 다 만들어봤어. 이번에는 팽이 한번 만들어볼까? 네! 팽이를 만들 준비물은 골판지와 종이컵, 크레파스, 이쑤시개, 성냥개비와 가위예요. 종이컵을 골판지에 넣고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 가위로 동그랗게 오립니다. 오성과 하늠이도 동그라미를 나눠 가졌어요. 동그랗게 오린 골판지를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알록달록 색칠을 해요. 알록달록해졌죠?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하느냐? 이쑤시개를 골판지 중앙에 찔러 넣어 구멍을 낸 후 성냥개비 머리가 아래로 향하게 골판지 중앙에 찔러 넣기만 하면 끝! 와, 오, 엄청 잘 돌아가네. 정말 팽팽 잘 돌아가는 팽이에요. 500년 전에는 나무로 만든 팽이로 돌렸는데 요즘에는 종이로도 할 수 있구나. 신기하다. 오, 내 팽이 엄청 튼튼해 보이는데? 야, 내 팽이는 완전 잘 돌아가. 아니거든, 내가 봐봐, 너보다 더 두껍잖아. 한번 시합해 볼까? 그래! 시작! 오, 막상 마카로 잘 돌아가는데. 예! 자, 승자는 하늠이! 예! 제기는 내가 꼭 이길 거야. 삼촌, 얼른 제기 차러 나가요. 그럴까? 네! 재미있는 전통놀이, 이제는 제기를 차러 가볼까요? 어, 보여줄까? 그래! 삼촌 할게. 응. 하나, 오. 이럴 수가, 겨우 두 개? 다시 도전! 어머, 역시 두 개네요. 두 개밖에 안 돼. 그래, 삼촌 두 개. 나 엄청 못했는데. 오, 어? 하늠이 두 개? 자 이제 그럼 우성이 차례다. 기대할 거야. 보여줘. 500년 전 조선시대에서 소문난 놀이대장 우성이 제기차기 실력 어떤지 궁금한데요. 드디어 우성이의 제기차기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 우성이 시작. 우성이 한 개. 우성이 형 개! 우성이 형 개! 명예 회복할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래, 알겠어. 한 번 더 해봐. 우성이 형 개! 우성이 형 개! 전통놀이의 꽃, 연날리기를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연 배우러 왔습니까? 네! 전통 연을 만드는 이덕영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우와, 정말 다양한 연이 많은데요?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띠별로 12지라는 거예요. 연으로 이렇게 형상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직접 다 그리신 거예요? 그러면요. 예, 하나하나. 우와. 오늘은 어떤 연을 만드는 거예요? 아, 네, 오늘은 이수신 장군이 신호연을 썼다는 신호책에 그런 연을 학생들이랑 같이 배워볼 거예요. 1592년 4월,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 덕에 바다에서는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죠. 넓은 바다에서 작전을 알릴 수 있었던 특별한 방법은 바로 연이에요. 이 연은 맞부터 싸우라는 신호예요. 이 연은 이봉산 앞바다로 모이라는 신호이고요. 홍해당 가리연은 남쪽을, 청해당 가리연은 동쪽을 공격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문양 문양이 다 달라요. 그 뜻이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우선 이순신 장군의 뜻을 생각하며 정성 들여 충무연을 만들어보는 우성과 하늠. 선생님, 다 완성했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 칠했는데 자 이게 지금 완성된 연인데 이 완성되기까지는 대나무 그 살이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연의 대나무 살은 머리살, 장살, 중살, 허리살로 나뉘어요. 칠해서 붙여보세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직접 그린 충무연 뒷면에 대나무 살을 붙이는 아이들. 자 됐어요. 예, 네. 됐어요. 예, 네. 그러면 잘 맞췄어요? 아니 손이 보라. 자 이게 완성이에요. 와! 예쁘죠? 네. 네. 그럼 우리 나가서 연 한번 날려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을 잘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바람 부는 방향 자기가 등을 쥐고 살짝 이거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던지죠. 우와! 자 그러면 연이 이제 똑바로 섰을 때 이걸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레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바람 따라 나가죠. 예. 연이 똑바로 쓰게끔 조종을 하는 게 이렇게예요. 예. 자 하나 둘 셋. 와 날았다. 정말 높이 저 멀리 연이 날고 있어요. 종이하고 실 하나로 이렇게 재밌는 놀이가 있는지 몰랐어. 컴퓨터 게임기 이게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연만 날려야지. 그래? 응. 잘 생각했어. 안돼 안돼 안돼. 추위도 잊게 만드는 재밌는 연 날리기. 오 잘하고 있어. 돌려 무조건 끝까지 올려버려. 잘한다 조종. 그래 그렇지 그렇지 옳지. 이야. 친구들과 전통놀이로 신나게 놀아보아요. 얘들아, 오늘 어땠어? 많이 추웠지? 네. 추웠는데도 연돈 날리고 재미있었어요. 저는 제기를 열심히 타서 꼭 제기창의왕이 될 거예요. 오, 좋은 꿈인데. 어? 어? 많이 조각이네? 큰가 봐. 다음번엔 또 어떤 조각이 나올까? 이게 세 개 남았어. 잘 돌아간다. 엄청 예쁘다. 선생님, 다 완성했어요. 아이고. 헐.